속보입니다. 20호 태풍 네사슨 18일 화요일 새벽 3시 기준 방향은 시속 15km로 서남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중심기압은 965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40m,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50m의 강력한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일본에 더욱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호 태풍 네샷 이외에도 21호 태풍 하이탕의 발생 예측을 미국 기상청 등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예보하면서 21호 태풍 하이탕이 발생할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21호 태풍 하이탕의 일본 오키나와 제도 가까이 접근한 후에 북쪽으로 조금 틀던 시뮬레이션에서 한국으로 갈 것으로 보였던 21호 태풍 하이탕이 우측으로 급선회하면서 일본 규슈를 향하여 북상하는 시뮬레이션들이 세계 기상청들에서 계속 나오면서 일본은 현재 멘붕에 빠진 모습입니다. 미국 기상청들의 예측과는 반대로 태풍으로까지 발생은 안 할 수 있으나 발생 시에는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것이 현재는 거의 유력한 시나리오인데 문제는 21호 태풍 말고도 현재 몬순 트러프의 영향으로 필리핀 동쪽 해상은 언제든지 태풍이 될 수 있는 후보군들이 아직도 여럿 있으며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일본 본토로 가는 것이지만 남쪽으로 급선회한다고 하여도 이번에도 일본 오키나와 그리고 대만을 통과할 확률이 높기에 일본 국민들은 도대체 왜 하늘이 일본만을 미워하는지 하늘을 원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기상 뉴스들의 기상 캐스터들의 표정이 이제는 벌레 씹는 표정으로 변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도대체 왜 모든 태풍들이 일본을 향하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제가 벌써 태풍 방송만 4년차가 되었는데 최근 이렇게 태풍들이 특히나 강력하다는 가을 태풍들이 일본만을 집중해서 강타하는 경우는 처음 방송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가장 큰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는 지금껏 보지 못했었던 각종 기상이변들을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기상이변을 통한 가을 태풍은 비정상적인 폭우를 일본에 얼마든지 뿌릴 수 있기에 일본은 10월 18일 화요일에도 태풍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태풍 피해에 대비해 총리 관저 위갈리 센터에 관저 연락실을 설치했으며 국토교통성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10월 18일 화요일 현재 온실가스 농도, 해수면 상승, 해수 온도, 해양 산성도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으며 여전히 뜨거운 해수 온으로 인하여 21호 태풍 하이탕의 발생 가능성을 미국 기상청 등에서는 또다시 예측을 하면서 일본 오키나와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정부에서 일본 무비자 자유여행을 허용하면서 엔저 현상과 더불어 많은 해외여행객 유출을 희망하고 있던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오키나와에 계속된 폭우로 인한 피해 발생으로 해외 관광객들이 오기는커녕 일본 내 일본 다른 지역의 관광객들마저 오키나와 여행을 기피하면서 오키나와는 이 태풍과 여행객 극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올 여름과 가을 수많은 태풍들이 한결같이 일본만을 강타하면서 이 고통스러워하던 일본은 이번 21호 태풍 하이탕은 힘난도와 마찬가지로 한반도로 향할 것이라는 소식에 기뻐하였었으나 미국 기상청들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이 18일 화요일 예측을 통하여 엄청난 속도로 북상하며 세력을 키우는 21호 태풍 하이탕이 한반도가 아닌 일본 쪽으로 급 핸들을 꺾자 일본인들은 완전히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90도로 태풍이
급격히 꺾인다면 그것은 정말 보기 드문 경우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물론 아직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시기적으로도 벌써 10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이제까지 태풍의 이동 경로들을 살펴보면 이 시기에 가을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후변화 때문에 우려를 하긴 했었지만 결국 슈퍼컴퓨터들의 시뮬레이션들은 일본으로 21호 태풍 하이탕이 북상할 것이라는 예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20호 태풍 내샷에 대하여 전례 없는 위험한 태풍이라며 경계 수위를 최대한으로 높였으나 엄청난 양의 폭우로 인하여 오키나와는 이번에도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며칠 전부터 오키나와에 특별 경보를 발표하고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폭풍, 높은 파도, 해일이 예상되어 최대의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나 이번에도 역시 기록적 폭우로 인하여 하천 범람과 토사재해, 저지대 침수 등의 참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21호 태풍 하이탕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하다며 언급을 하였지만 아직은 21호 하이탕이 일본을 강타할 수 있다는 것을 언론에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10월 18일 화요일 현재 일본에서는 기괴할 만큼 지진과 갑자기 발생한 한파로 인하여 일본 열도의 지반층이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에서 21호 태풍 하이탕마저 강한 세력으로 일본 열도를 관통한다면 일본은 어쩌면 회복 불능 사태로까지 치닫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려하는 것에는 최근 9월부터 10월 18일 화요일까지 두 달 동안 진도 4 이상의 강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 주변의 환태평양 조산대 국가들에서도 강력한 지진들이 발생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잦은 대륙판의 충돌로 인하여 이미 일본 열도 내륙의 지반들이 지진의 충격파를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군발 지진 발생 후 토양 액상화 현상, 즉 군발 지진 이후 지반이 진흙처럼 되는 현상으로 지반이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전문가들이 최근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인들은 왜 일본 기상청은 한국처럼 미리미리 태풍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태풍 경로와 위력도 못 읽는다면서 일본 기상청에 대하여 오보청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으며 9월부터 계속되는 군발 지진에 대하여도 지진 알림 문자도 제대로 못 날리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본 기상청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였습니다.